저희 매주 나눠서 휴가를 받아요. 휴가를 받아서 10월 말까지 휴가를 저희가 나눠서 다 받았는데, 저는 휴가라고 생각되는 게, 그러니까 휴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, 장소만 어디 가야지? 나 제주도 가야지? 이러고 그냥 출발하거나, 그렇게 무작정 계획 없이 출발을, 목적지만 정해서 가서, 거기서 검색하고, 인터넷 검색하고,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가 좋아요, 어디가 맛있어요, 얘기하면서 그냥 부딪히는 게 제일 재밌는 휴가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까지 계획 세워서 갔던 휴가들은 다일 같았어요. 거기 가서까지도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, 몇 시에는 밥 먹어야 되고, 너무 피곤한데, 전날 놀아서 피곤한데, 다음날 우리 8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기상! 이렇게 해서 또 기상해서 또 피곤하게 그 하루를 보내고,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워낙 자주 갔다 와서 오히려 그런 게 부딪히는 게더 휴가인 것 같아요. 대신 기간을 뭐 3, 4일 좀 오래 두고 가야 좀 편하고 재밌게 놀더라고요. 하루 정도는 계획 없이 버린다고 생각하고 놀러 가면 재밌게 놀다 오는 것 같아요.